친구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. 어서 기웅이에게서 나오거라 양녀아. 신부님. 신부님 괜찮으세요? 나는 괜찮으니까 어서 구망식을 시작하거라. 저 자신 없습니다. 정신 차려. 하나만 기억해. 악령이 하는 달콤한 말에 절대 넘어가선 안 돼. 준비됐나? 강동원 신부. 시작해. 기웅아, 기웅아 정신 차려봐. 나야, 나야. 강동원 신부. 난 기웅이가 아니다. 난 레미게천의 72 악마 중에 대악마 프라카스 사냐. 난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. 거짓말하지 마. 넌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도원에서 쫓겨났지야. 아니야, 아니야. 날은 추운데 방을 잡지 못해서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고 있지. 신부님, 이 녀석이 어떻게 다 알고 있죠? 듣지 말거라. 너구리 원숭이가. 이게 뭐야? 당구할 땐 쥐빵. 다리 아프게 발톱 팔지 말고 선쥐빵 후 방문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저 잠깐 지낼 방만 있으면 되는데. 그럴 땐 놀자. 아이, 쑥스러워. 자료 강동원 신부. 죄송합니다. 하느님의 목소리로 이 녀석을 치유할게요. 비침의 파스칼이아누. 그만! 듣기 싫어! 나의 구천생의 목소리. 혼자 듣기 아깝단 말이야. 환상적인 바이브레이션. 제발 가라고. 빌충만 왔어. 흑인 사울. Like a full of it, like a full of it,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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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m. 완전 타령. 내가 너 사랑해. 타령 강동원 신부. 죄송합니다. 이제 이 녀석이 하는 어떤 달콤한 말도 넘어가지 않겠어. 과연 그럴까? 동원이 오빠? 누구야? 오빠 나야. 오빠 첫사랑 민정이. 네가 민정일 리가 없어. 나 오빠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잖아. 그만해! 신부님, 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민정이는 제 첫사랑이었어요. 그런데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죠. 민정이는 제 청춘의 전부였는데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정이를 만날 수만 있다면. 우리 민정 시끄러워. 좀 얘기하자라 지금.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민정이를 다시 한 번만 더 만날 수만 있다면. 야, 하지 말라고. 야, 좀 얘기하자라 지금. 어? 강동원 신부, 시간이 없어. 어서 마지막 구마식을 시작해. 귀기도문을 외워. 네, 알겠습니다. 이 주기도문으로 이 항장을 쫓아보낼게요. 그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. 아버지 이름을 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아버지한테 좋은 성격이야. 그깟 주기도문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. 아버지 이름을 우리 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는 것을 나 통하지 않아. 어쩌고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.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시면 어쩌고. 신부님, 저 기웅이에요. 거짓말하지 마. 신부님, 저 진짜 기웅이라고요. 계속 거짓말해. 신부님, 저 진짜 기웅이에요. 계속 거짓말을 해? 신부님, 진짜 살려주세요. 저 진짜 기웅이 맞다고요. 상암초등학교 나온 기웅이. 기웅아, 정말 기웅이야? 네, 돌아왔어요, 신부님. 우리 기웅이 돌아왔구나. 우리 착한 기웅이.
어렸을 때 네 동생 키우느라 청춘을 다 허비했었잖아. 이거 안 돌아왔네? 이거 안 돌아왔어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.